룰렛스틱으로 끝내자 제발. 3일차입니다. 영상이 아마 이걸로 시작하겠죠? 하고 있는데 귤 먹고 있냐, 송은아. 아, 설명 빨리 해.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어디 갈지 진짜 안 정했고요. 내비도 없이 갈 거고 그냥 룰렛 돌려서 3중 1택 좌회전 우회전 직진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선 저희는 도로 앞에 갓길에 차를 일단 세워놓은 상태고요. 먼저 그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나와서 좌회전할 거냐 우회전할 거냐 직진할 거냐를 먼저 해볼 겁니다. 총 다섯 번 돌릴 거예요. 오늘 다섯 번 걸려서 딱 하는데 멈추자. 첫 번째 거 돌려봅시다. 첫 번째 거 돌리겠습니다. 뭐가 나와도 근데 뭐 씨. 좌회전 일단 그러면 가서 차를 또 세우고 원판을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 다섯 번. 우리 잘하는 거겠지? 저기 또 바로 갈린 길이네. 제가 갓길에 세울게. 자, 돌릴게요. 좌회전. 또 좌회전이야. 결국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우리? 일단 간다 정한 거니까. 그럼 나.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쉬는 거지. 근데 체크아웃 했잖아. 지구네. 다음 갓길에 주차했고요. 그래도 큰 삼거리로 보이지만 사거리인 게 저 갓길 있어. 좌회전 나오면 나가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 일단 돌려보자. 자, 돌리겠습니다. 나 모르겠다. 우회전. 다행이다. 다행이다. 간다. 우회전. 좌직옵니다. 난 이 상황이 너무 웃겨. 네 번째 도전입니다. 우회전. 지금 어떻게 됐지? 우리 좌좌우우였니? 한 번 남았네. 좌직 무려 사거리. 무려 사거리. 저 마지막이고 그 다음 갈림길이 나오기 전에 있는 걸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뭐가 됐든. 오케이 오케이. 직진. 뭐가 나오겠냐고. 식당 있으면 밥이나 먹자. 편의점 있다. 편의점. 편의점? 뭐야 잠깐만. 야 떴어. 술박물관. 근데 가기 싫은데 저기는. 500m. 그 갈림길 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문제. 그치. 야 꺾어 꺾어. 일로 와. 여기 앞에 갈림길이요. 현장에서 표 사시면 7,000원인데 네이버로 미리 사니까 싸네요. 참고하세요. 술박물관 오실 분들. 여러분 저희 조작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날씨는 좋네. 쓸 수는 있겠다. 기분 좋아 보이네. 농사 한 건 했잖아. 어서오세요. 전통술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이 노래는 저작권 안 걸리겠다. 그렇지. 나 기념품 몇 개나 사갈 생각했는데 온 김에. 저 디자인들이 되게 힙한 디자인들이에요. 어? 이거 한 10분이면 다 보겠는데. 아니야 생각보다 알차. 우리 지금 들어온 지 10m도 안 됐어.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쁘다 이러면 자는. 10이 간지래. 간지나서 10이 간지가? 아니 그 10이지 저거 띠 바보야. 나도 알지. 너 알아? 알지. 아 다행이다 야. 고맙다 현성아 알았어. 이거 그거 아니야? 뭔데? 술 게임하던 주사위? 이게 바로 13연체라는 건데 신라시대 때 귀족들이 사용하던 13연체 주사위란 거야. 이거 봐봐 저 왕게임이랑 똑같잖아. 야 이번 3번 뽀뽀해. 야 역시 대졸자는 다르다. 야 그 우리 야 4번 3번 이제 아니 아무리 자유롭다지만 그런 방법은 안 나.. 내가 나갈 수 있지? 뭐 찍냐? 어? 가시온 커피다. 야 나 이거 알지. 남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 어렸을 때 그 집에서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 내가 나 말고 어른들이 나 말고 어른들이 나 못했어. 나 아니고 어른들이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나 말고. 아 이건 전시 공간이 아니구나. 화장실 가는 길이구나. 그래 내가 그랬잖아. 화장실이나 갔다 가자. 안 마려워. 난 마려. 난 배변 활동 잘해. 아니 애들 보내주려고. 아니 진짜 꺼! 딱 연말에는 솔직히 이런 달력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다음 굿즈 컨셉입니다. 호가든 라이터. 호가든이 어딨어? 저기죠. 내가 아는 술이 호가든밖에 없어. 끝났나봐. 놀러오세요. 자 저희가 지금 박물관을 갔다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너무 많이 룰렛을 탈 것 같아서 차라리 제주도를 4등분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가기. 자 우리가 알기 쉽게 지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 현재 4번에 있고요. 다음 나오는 그 숫자에 있는 지역을 가서 오늘 하루 거기서 해결하는 걸로. 룰렛은 이걸로 끝내자 제발. 간다. 진짜 가. 간다. 가자. 3번. 3번이 어디야? 말아도 남서쪽인 거지. 그럼 저희는 그쪽으로 가서 여긴 거지 여기.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나 갈치밖에 모르겠어. 와 조리. 고등어. 그렇지. 그건 뭐야? 볼락? 덤. 덤. 그게 덤이에요? 네. 옥돔이에요 옥돔? 뱅커덤. 대포동이요? 뱅커. 뱅에동 뱅커덤. 좀 살벌한데? 이게 뭐래. 전복인 거지? 전복이지. 마음에 들어? 아, 나 사실 해산물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있을 것 같은데. 21세기엔 다 사진을 찍는구나. 나도 찍어야지. 순살이 있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주도 분들의 민심이 좋네. 제주도 살아야 되나 봐. 어제도 그 옷가게 행님이 얘도 제주도 사람이야. 많이 좋지만은 안 돼. 우회전 좌회전 안녕하세요. 여긴 베이글이 맛있대요. 베이글 베이글 유명하대. 오늘 왜 계산하고 얘기하냐고. 내가 부르잖아요. 쌍화차인 줄 알았어. 뭘 불킨 거야? 레몬. 쌤이 맛있는데. 나 그런 거 발라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코스모스임? 아니? 뭐야 이거? 아카시아. 아카시아래요. 아카시아 아니야. 코스모스. 아카시아는 우리 엄마께 좋아하는 거야. 저희는 3번에 와서 식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카페 와서 좀 쉬었고요. 다음 룰렛은 저희가 상의 없이 조사를 한 결과 이 근처에 동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수월봉이라는 그 산 같은 게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소품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룰렛으로 돌려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간다. 동굴만 안 나오면 되지. 왜 안 나오길 바래. 아, 별로야 그거. 어. 스월봉. 봉? 스월봉. 뭐 찍는 거야? 이제 엄마한테 보내주려고. 아니, 근데 궁금해서 뭐 찍는지. 그냥 엄마한테 일몰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 효도해야지, 지금부터라도, 연성아. 카메라 돌리지 마. 왜 네가 민망해. 엄마도 궁금해. 엄마. 돈은 돈으로 하는 거야.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 저희는 이제 성호, 외할머니, 만나서 인사드리고 식사하고 밤 비행기로 서울에 가면은 이제 저는 희망찬 작업 연석이는 희망찬 편집 작업 그리고 얘는 희망찬 디자인 작업을 해야 돼요. 아주 좋아. 일이 없는 것보단 낫다 야. 그지? 우와 드론이다 드론. 우와 우와 하늘을 난다. 우와 카메라도 달렸네. 오오오오오 안 떨어지네? 그냥 바보잖아. 아니야 그냥 바보잖아. 아니야 진짜 신기해. 근데 저 멈춘다. 어? 저 뭐지? 여기 사는 사람인가? 진짜 낚시꾼 같아. 야 너 조심해. 갯강구 기어다녀. 괜찮아 친구야. 계속 뭐가 된다. 이거 봐 숫자가 바뀌어. 좋은 말 날 때 떨어져. 죽고 싶나 진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제보 부탁드릴게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룰렛 돌려서 오늘 하루 보내보기를 해봤습니다. 잘 나올진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아서 느꼈던 거는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조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쁘게 타임랩스를 찍고 있고요. 이렇게 제주도 영상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또 하나의 추억거리가 생긴 것 같네요.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드시는 거라고. 난 틀렸어. 이건 코리안 컬처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도두 항구 해녀의 집이에요. 맞나? 도두. 오 비행기다. 성호가 애기 때부터 자주 오던 가게예요. 성호는 사실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어느 거야? 카메라 내려. 갔다. 머리 아파. 야? 잔말 말고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집 고양이 여기 앉히고 싶다. 이거 얼마 하게? 46만 원. 85만 원. 49만 5천 원. 나 맞췄네. 이거 갖고 싶다 진짜로. 여기 그냥 딱 앉혀놓고 싶다. 이거 사람도 앉을 수 있는 거야? 일단 들어가 봐. 여기 좋다. 와, 혹시 여기 좀 고풍스럽네. 이거 엄마 좋아하겠다. 나 그래도 빡빡이 아니야. 빡 그런 걸 빡빡이라고 해, 성우야. 나 술 많아.
근데 빡빡이잖아. 내 털이 너보다 많아. 내가 더 많아. 구독자분들 중에 빡빡이는 없겠지. 있겠냐. 너 구독자잖아. 할 말이 없는데 자꾸 들이밀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 뭐 안 해도 돼. 해야 돼. 난 개그맨이 아니야. 네. 뭐 추천해준 가로수가 야자수예요. 가로수가 예자수라고. 야자수가 가로수예요. 이 자전거 예쁘다. 마감이 좋다. 프라이팬은 이제 흰색, 회색 이런 게 약간 귀한 아이템으로. 성우 선글라스 아니 숙여. 옷 보러 가자. 신발이나. 고양이들이나. 고양이는 여기서 자는 건가 봐. 이거 얼마지? 옛날에 이거 막 종이접기 아저씨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냐? 어린이 친구들 안녕 이러면서. 오늘은 접지 전사를 접어볼 거예요. 그 뭔지 알아? 있었는데? 아닌가? 그 뭔 말인지 알지 너? 조심해 진짜. 너 카메라만 키면 되게 스윗한 척한다 현성아. 조심해. 카메라 바닥에. 계속 켜놔야겠네. 바닥에 유리가 많아. 여러분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는 걸로. 박수를 칠 수가 없어. 가자. 우리가 지금 당번을 갔다 온 비행기 표밖에 없어도 그걸로 떠나는 게 없냐? 내일 저희는 밤 비행기로 서울에 가면은 이제 저는 희망찬 작업 작업, 연석이는 희망찬 편집 작업, 그리고 얘는 희망찬 디자인 작업을 해야 돼요. 아주 좋아. 일이 없는 것보단 낫다, 야, 그지? 여러분 비행기표 예매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호텔을 잡았어요. 잘한다. 월요일까지 표가 없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가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시 공항으로 갑니다. 군산으로 갈 겁니다. 표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만. 땅만 밟고 가네. 안녕하세요. 근데 또 티켓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천양 아니야? 여기 군산역 맞지? 우리 여기서 타는 거 맞지? 이제부터 무궁화호를 타고 3시간 동안 달려서 용산역을 갈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